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용법을 모르면 아무리 유용한 물건이라도 무용지물일 뿐이다. 당연한 말이겠죠? 유튜브 바이블스쿨에서 하고 있는 일은 명확합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성경을 스스로 읽게 만들 수 있을까? 이 부분들, 이 부분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너무너무 교회 사회에서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컨텐츠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가고 있고요. 아, 앞서 올려드렸던, 작년에 제가 쭉다 올려드렸었죠. 바로 성경을 여행하다, 성경 역사 배경과 관련된 영상들을 쭉 올려드렸습니다. 책도 출간되어 있고요. 그것이 바로 1단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스스로 읽고자 할때 가장 먼저 막히는 부분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 그리고 성경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래도 오늘 우리 우리는 현대 2020년을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벌써 2000년 뭐 혹은 3, 4년 4,000년 굉장히 큰 너무 무지막지한 간극이 있단 말이에요. 역사적 문화적 간극. 꼭 필요한 내용만 정리해 두고 그것 정도만 알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예, 뭐 이거 정도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리해서 제공해 드렸던 콘텐츠가 바로 성경을 여행하다 그 컨텐츠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충분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알았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성경의 맥락에 대해서 역사적 맥락, 그리고 성경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기록되었는지 알았다고 해서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이 실제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누군가는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은 금광을 찾아내는 작업이다라고 얘기를 했듯이 정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금과 같은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오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바로 이 단계가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읽을 것인가? 직접 글 말을 우리가 읽고 해석하고 우리 삶 가운데 가져올 수 있는 그 실천적 방식, 그 실제적 방식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워야 제가 앞에서 얘기를 했던 성도들 스스로가 성경을 다루고 성경을 사용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을 여행하다. 제가 앞서 올려드렸던 컨텐츠고, 이번에 제가 이제 2020년 3월부터 이제 쭉 영상 컨텐츠를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영상과 다시 책을 연결시켜서 하반기에, 가을이 되기 전에 또 책을 출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 지금부터 할 작업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오늘은 성경은 어떤 책인가. 개론적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에, 이 성경, 개인 성경 연구 10단계. 이게 이제 책의 주제인데, 이 컨텐츠의 주제인데, 이 성경 연구 10단계를 왜 해야 되는지. 세 번째 강의 때는, 개인 성경 연구 10단계의 원리들을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차례차례 배워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여기까지가 이론, 이론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4강부터 해서 12강까지는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먼저 성경은 다양한 장르로 되어 있어요. 장르별로 살펴보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체로 되어 있고, 율법서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르들을 먼저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실습본문들, 바로 이야기체 본문단 하나 뽑고, 율법서에 대한 본문을 뽑아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이열 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이 실습들을 직접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예언서, 그리고 시편과 치에서, 그리고 보금서와 서신서, 신약성경까지 해서 쭉 어떤 책인가, 장르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장르의 본문들을 직접 실습해보는 바로 10단계를 통해서 이것을 마스터하는 것이 이번 개인 성경연구 10단계 컨텐츠의 전체 과정이고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디모데 후사라고 하면 은 바울이 거의 죽기 직전이었죠. 순교하기 직전에 감옥에서 후배 목사인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하는 것이 진정한 목회의 본질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법문이에요 이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 본질, 목회 핵심을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얼마나 위력이 있고, 성경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효력에 대해서, 성경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아니에요. 그냥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게 금방 분별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다 그렇게 바울은 얘기를 하면서 네가 더 성경을 가르치고 너 스스로가 성경 배우는데 힘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울은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봤을 때는 바울이 얘기했던 그 성경의 효력들 능력들을 깨달아서 성경을 잘 가르치고 성경을 삼속에서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세대를 분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예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그 중요한 방향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온갖 봉사들에 시달리고 있죠. 각종 프로그램, 한국교회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갖 행사들, 막 봄, 여름, 가을, 결, 그리고 온갖 훈련들이 교회는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뭐 아침부터 밤까지 뺑뺑이 돌리면서 일시키니까 한 2, 3년마 아니면 다들 녹다운이 돼버려요. 그렇게 다 잠수를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청년들이 없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없는 거고. 이 교회, 한국교회는 정말 체질부터 한절히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또 다른 무브먼트나 또 다른 프로그램이 가능한 게 아니라,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는 제2의 종교개혁이 지금 필요한 시점인 겁니다. 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 이 두껍고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역사적 문화적 간극이 너무나도 큰이 성경을 어떻게 실제 성도들이 다뤄야 되느냐 이 방법을 실제적인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컨텐츠가 사실 찾아본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 도움을 교회에서 잘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앞에서 강단에서 그런 당위들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실제 어떻게 하는지는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여기에 모순이 있고 여기에 어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경을 읽으면 여전히 두려움이 있거든요. 성도들은 그래서 뭐 성경을 읽으면 산은 산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물은 물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저 좋은 말 같은데 실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걸 물어보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실제 어떻게 사용하냐? 그러면 기껏 그냥 글을 읽고 마음에 느끼는 느낌만으로 뭔가 은혜를 받았다. 실제 분별하는 능력, 지혜, 이런 게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아,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오늘 이걸 느꼈어. 이거 이상을 못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사용하는 사용법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서론적인 이야기로 성경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자가 있고, 그리고 이 저자를 통해서 글이 남겨졌고, 글이 모여서 책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대, 어떻게 보면 되게, 에, 뭐,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염두에 두는 것, 두지 않는 것은 사실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다시. 아까 전에, 에, 조금 전에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읽었다고 했죠 이 이사야는 빛실색의 사람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저자가 글을 기록했고요 글이라고 하면 글은 어떤 글이든지 문학의 형식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마치 이 문학이라는 것은 국물을 담고 있는 그릇들과 같은 거예요 접시 혹은 뭐 찻잔 찻잔 속에 에, 커피가 담기고 녹차가 담기는 거예요. 여기 담겨있는 커피와 녹차는 그리고 이 글을 담고 있는 차, 이 차를 담고 있는 접시는 컵은 문학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접, 접시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뭐 예언도 있고 이야기도 있고 시도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이사야는, 이사야라는 저자는 예언이라는 문학 형식 속에서 글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 글을 통해서 여러 글들이 모입니다. 여러 글들과 말들이 모여서 순서에 따라서 배열돼가지고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편찬이 돼요. 이 편찬이 된걸가리켜서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자체도 66권이 모여서 편찬된 대전집이죠. 그리고 이 사회에서 같은 경우에도 이 66장 되는 대불 분량이죠. 이 분량은 제가 앉은 자리에 다쓴게 아니에요. 이 사회가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이 사회 말과 글을 모아서 어, 이사야의 이름으로 저작을 걸어서 책을, 이사야서라는 책을 편찬을 한 겁니다. 자, 책은 그렇게 저자, 글, 문학이라는 형식 속에 있는 글, 그리고 그것들을 모여서 책으로 편찬된 이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는 중요한 우리의 콘텐츠를 예수님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볼까요? 어, 보면, 예수님께 책을 덮어 그 마침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 있는 자리를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앞에 이사야의 글이었죠. BC 7세기의 글이었다고 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은 AD, AD 한 30년경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니까, 700년 전에 글입니다. 700년 전에 글을 읽고, 이 글을 오늘, 오늘 자리에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석과 적용 작업을 한 겁니다. 7세기 전에 그를 예수님께서 해석하셔가지고 그 글을 자신에게로 적용시킨 거예요. 그리고 적용 이 있을 때는 늘 반드시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반응이 나오는 거죠.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이게 이제 관찰, 해석, 적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보면 24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4장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일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모세와 모든 선지의 글, 이것은 모세 오경 그리고 선지서들 있죠.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을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해석해서 적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해 준 겁니다. 그 반응이 나오죠. 깨닫게 한 것. 이런 걸로 봤을 때 성경 사용 과정에 특징이 있습니다. 저자가 있었고요. 처음에는 저자가 글을 기록하였고요. 이 글이 모여서 책으로 편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저, 우리에게 남겨졌죠. 전승이 되었습니다. 책의 형태로 오늘 우리들은 바로 이걸로 들어가면 안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이 저자를 보낸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을 만나버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저자를 만나버리려고 해요. 그런데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 면 성경은 글과 책이라는 형태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반드시 이 책을 관찰해야 됩니다. 책을 관찰하고 이책 속에서 숲이죠. 성경의 숲. 성경의 숲 안에서 이 글, 글을 해석하고 해석 과정을 통해서 저자의 본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저자의 마음을 알게 되면 저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최종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 사용 과정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성경을 제대로 다룰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성경이 나를 제대로 다루게 된다. 그래서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특징에 맞춰서 책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형태, 그런 장르들을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글들을 실제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를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